주제는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는 리틀 블랙드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보고 계시는 옷은 제가 한 10년 전에 H&M에서 세일 때 샀던 검정색 원피스인데요. 제가 사는 이곳 파리에서의 패션 피플들과 여러 인플루언서들한테 어떻게 하면 파리지안 스타일을 낼 수 있는지, 자, 이 블랙드레스 하나로 옷장에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템들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멋을 낼 수 있는 파리지엔 스타일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심플하고 편안한 이 드레스는 코디하는 방법에 따라서 업, 다운해서 입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코디 아이템은 베이지 오버사이즈 자켓이 되겠습니다. 타이트한 블랙 드레스에 약간의 오버사이즈 베이지 자켓을 걸침으로써 따스함을 좀 더해주면서 또 포멀하지만 너무 경직되지 않는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팔은 좀 걷어주고요. 그래야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바람이 조금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연한 그레이색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려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툴툴툴 말아서 조금 무심한 듯 툭 걸쳐줘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이게 조금 더 텐션을 주고 싶다면 갈색 중간 사이즈 정도의 벨트를 메어주면 또 다른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푸른 머리를 갖다가 끈으로 좀 묶어주면 약간 더 도도한 차도녀의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카키 야상입니다. 주로 청바지에 운동화에만 코디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블랙 드레스 위에다가 카키 야상 하나만 걸치면 뭔가 루스하면서도 조금 차려입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. 캐주얼하고 약간 포멀한가를 전복시켜서 독특한 개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. 블랙 원피스에 블랙 자켓만큼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무릎 위의 길이를 좋아하는데 오픈한 상태에서 팔을 걷어입으면 약간 루스한 룩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 가지를 길이를 조절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매치를 하면 또 이 검정 일색의 톤을 밝혀주고 또 얼굴을 조금 화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. 여기에 금장 미니 벨트를 해주면 허리가 좀 짧아 보이고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조금 더 갖춰 입은 느낌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자주 쓰는 블랙 모자를 추가를 하면 조금 더 엣지 있는 룩을 완성을 해줍니다. 긴 화이트 머플러가 여기에 추가를 하면은 일단 키가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. 너무 검정색 일색이면 약간 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부드러움을 가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다운 머리를 풀어주면 또 모자와 이 머플러와 또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. 무채색의 블랙 앤 화이트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면 또 레드 핸드백을 이렇게 벨트 다 빼고 머플러 다 빼고 레드 핸드백 하나만 매주셔도 약간 컬러 액센트를 주는 심플하면서도 시크한 룩이 완성이 됩니다. 이번 아이템은 니트 조끼인데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보라색 미니 조끼 위에다가 꽃 모양의 엘라스틱 벨트를 접목을 했습니다. 이거는 원피스를 이용을 해서 투피스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고 조금 큐트한 멋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약간 쨍한 블루 컬러에 잠바를 같이 매치를 해주면 또 색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조끼가 없다면 얇은 니트티를 이렇게 목에다가 툭 걸쳐주셔도 되고요.
물론 원피스 위에 가볍게 걸쳐주시면 조금 더 따뜻하면서도 활동적인 룩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빅사이즈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둘러줄게요. 실크 스카프로 인해서 얼굴이 약간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. 또 아침 저녁으로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따뜻함까지 주는 고급진 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무릎까지 오는 블랙 자켓을 무심하게 걸쳐주면 외출할 때 또 디너 모임 때 굉장히 포멀함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자켓 대신에 기본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쳐주면 무심한 듯 시크한 완벽한 파리지앤 룩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룩이에요. 트렌치 코트는 잠가 입어도 예쁘고 오픈해도 이쁘고 뭐 팔방미인 아이템인데 이 트렌치 코트 코디에 대한 영상은 이 다음번에 꼭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에 스카프를 두르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카프를 포니테일 하는데 리본 대신으로 사용을 해도 뭔가 독특한 우아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. 자, 옷장에 누구나 하나쯤 있는 또 다른 기본템인 화이트 셔츠. 블랙 드레스 위에다가 저렇게 걸쳐 입으시면 좋고요. 오픈해서 입어도 되지만은 단추를 중간 정도에 두세 개 정도 잠가주신 다음에 윗부분을 집어넣을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리본으로 처리를 해서 묶으면 약간 캐주얼함을 더해주면서 오피스에서도 약간 스마트한 캐주얼 룩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블랙과 화이트의 그 깔끔한 대비로 조금 더 샤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활동적인 룩이 완성이 됩니다. 여기에 블랙 체인백을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완성된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야성적인 본능을 드러내주고 싶다면 가죽 라이더 재킷을 입어주면 조금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야성적인 약간 세머니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. 얌전한 블랙 드레스에다가 상반된 아이템을 매치를 함으로써 색다른 룩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심플한 블랙 드레스 위에다가 그냥 딱 하나 약간 독특한 헤어밴드나 헤어 액세서리를 걸쳐주고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면 왠지 보헤미안적이면서도 우아한 룩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캐주얼한 룩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베이지 니트 티와 롱 부츠를 같이 코디를 해볼게요. 이 롱 부츠는 굽이 한 3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뛰어다녀도 될 만큼 굉장히 편안하고요. 짧은 원피스의 길이를 약간 커버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모자를 하나 추가를 하면 정말로 완벽한 파리지앤 룩이 완성이 됩니다. 갇혀 입은 듯 하지만 너무 멋는 티를 내지 않는 그런 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차려입는 룩입니다. 여기에 포멀함을 조금 더하고 싶다면 블랙 턱시도 자켓을 걸쳐주면 돼요. 파리지앤 스타일의 핵심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똑 떨어지면서 약간 획일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많이 보냈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무심한 듯
그냥 툭 걸쳐 입은 듯한, 그리고 상반된 아이템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믹스 앤 매치가 이 파리지엔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캐주얼로 돌아와서 데님 셔츠를 아까 화이트 셔츠와 비슷한 방법으로 입어볼게요. 맨 위부터 잠그면 목이 짧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 중간에 서너 개 정도만 단추를 잠궈 주시고요. 그 위에 약간 두툼한 갈색 벨트를 매주면 약간 웨스턴 분위기를 낼 수가 있고 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캐주얼 룩입니다. 자, 몇 년 전부터 또 이센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체크무늬 그레이 자켓입니다. 그냥 어깨에다가 걸쳐 놓으셔도 되고 저렇게 오픈을 해서 소매를 걷고 그 위에 진 그레이 스카프를 둘러주면 굉장히 스마트한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아까 본 긴 블랙 롱자켓이 아니라 중간 정도 길이의 스모킹 자켓을 걸쳤고요. 그 안에는 블랙 카디건을 입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악센트를 조금 더 주고 싶으면은 단추를 잠근 다음에 오버사이즈 빅 벨트를 매주면 시크한 도시녀 룩으로 변신합니다. 올블랙 룩이지만 꽈배기 모양의 벨트 디테일이 이 룩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날이 조금 더 더워지면 화이트 리넨티를 위에다가 걸쳐주시면 조금 더 영해 보이면서도 순수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. 자, 오늘 제 첫 패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. 오늘 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리 언니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